아, 또 뭐 때문에 또 이렇게 오라고 하신 건지 제가 오라 그래서 오긴 왔는데 아 이것도 그거 또 알바요? 또 알바? 이거 그때도 이거 알바 그거였잖아요. 알바 이용권? 뭐 1회 체험권? 근데 그때 제가 알바 끝나고 인터뷰할 때 알바는 이제 안 한다 그랬는데 뭐야? 이게 뭐야?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뭐야? 네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버킷리스트에서 제가 메뉴 홈에 가서 직관하기를 쓴 적이 있는데 이거 절대 안 될 거라고 맨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대박이다. 잠깐만 그러면은 일단 빨리 한번 가봅시다 지금. 지금 한번 가봐서 지금 바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이곳에 오게 될 줄이야 진짜. 이거는 제가 맨날 사진으로만 보던 곳인데 지금 보이시나요? 경기장에 왔으니까 스토어에 가서 좀 저도 좀 플렉스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변신해서 좀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대박이다. 내가 여기 올 줄을 잘 몰랐는데 진짜 너무 대박인 것 같아요 진짜. 아 진짜 너무 대박이다. Glory, glory, man united. Glory, glory, man united. 제가 이제 더 붉게 물들어서 왔습니다. 일단은 왔으니까 사진을 좀 찍어볼까봐요. 저도 인증샷을 좀 찍어보고. 아! Korea, Korea! 예. 이렇게 자꾸 저를 물어보시네요. 자. 와, 진짜. 와, 이거 진짜. 진짜 같다. 아니, 진짜예요. 여러분. 와, 진짜인데. 우와 너 진짜 아 대박입니다. 자 일단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일단 자리에 가서 또 제가 한번 봐볼게요. 일단 자리가 저기 지금 저기 어딘 것 같은데 앞에인데 앞에? 그죠? 앞쪽이에요. 자리로 가려면 일로 나가야 되나? 일로 나가야 되나? 아 일로 나가야 되나? 자 일단 제가 이렇게 자리에 또 앉게 됐습니다. 일단 앉았는데 와 이거 지금 빨간 자리 이렇게 많은데 앉으니까 되게 근데 제가 자리를 양쪽까지 다 예매했나봐요. 아직 안 오시네 사람들이. 자 일단은 오늘 경기는 맨유랑 맨시티 경기입니다. 맨체스터 더비 이제 지역 라이벌 더비인데 현재는 맨체스터 시티가 더 잘하죠. 지금은 현재는 더 잘하긴 하지만 우리가 라이벌전에 있어서의 전적은 우리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저는 오늘 경기가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경기가 이제 슬슬 시작될 것 같은데 선수들을 좀 보면서 저도 이렇게 봐야 될 거. 오! 자, 맥와이어 우리 해리 주장, 맥 주장. 자, 좋아. 오, 좋아, 좋아, 좋아. 예! 자 경기 시작합니다. 와 이 열기가 이 함성 소리가 와 엄청나네. 지금 경기가 확실히 라이벌전이다 보니까 서로가 지금 압박 전방 압박이 엄청나요 지금. 자, 일단 점유율이 확실히 맨시티가 좀 가져가네 초반에는. 아 어떻게 보세요 전반 오늘 경기 그럼 어떤 게 키포인트일까요? 자 코너킥입니다. 자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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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 오! 제가 와가지고 다들 좀 긴장했나요? 어떻게 저렇게 끊지? 자, 일단 초반, 경기 초반은 좋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 뭔가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긴 해요. 근데 잔실수가 너무 많아서 지금 실수를 좀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수를 줄이세요! 아, 그러고 보니까 포그바가 없네. 포그바 실제로 보고 싶었는데. 이때 포그바가 부상이었구나. 맞다, 이때 포그바 부상이었습니다. 지금 포그바 부상이에요. 자, 또 프리킥인데 프리킥 상황 한번 찍어줘야 돼요. 이게 원래 프리킥은 이쪽에서 찍는 게 국룰이죠. 들어가면은. 자, 브루노 페란. 굿! 우와!
마지막 마지막. 고마워. 아 이제 이러면은 이제 좀 흐름이 넘어오죠 그쪽으로. 자, 이러면 이제 한 번 하면 된 거야. 봐봐요. 가죠. 어. 자 이러면 이제 분위기 타요. 분위기 타. 자 이런 분위기 타요. 아 from Korea. Korea. I'm from Korea. Where are you from? 자 일단 전반은 제가 봤을 때 전반은 일단은 1대0으로 우리가 일단은 기선을 제압했고 이대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와 거의 근데 이거 화장실 가려면은 밖에 매장 가려면은 오래 걸리겠는데? 지금 저쪽 반대편 보니까 반대편 분들은 이미 나가신 분들도 계시네요. 일단 끝났습니다. 전반은 끝났고 저도 이제 슬슬 일어나서 약간 올드 트래포드의 맛도 한번 느끼면서 좀 배를 채우고 다시 또 응원을 해볼게요. 굿! 오늘 마샬이랑 브루노 페르난데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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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고마워! 일단은 저도 한번 나가서 좀 먹을 거를 좀 봐볼게요. 아, excus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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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자, 맛있습니다. 제가 조금 늦었는데 아, 아직 시작 안 했네. 제가 이렇게 먹을 거를 이렇게 사왔습니다. 사실 이게 반입이 원래는 안 되는데 오늘 특별히 맨체스터에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먹으면서 보도록 할게요. 저 일단 버거가 있어요. 와, 영국 버거. 영국 버거. 맛있네요. 먹어본 적 있으세요? 맛있는데. 노 코비 노 코로나. 너 you know 사례 you know 뭐야? 부상 안 되는데? 브랜뉴 뮤직에서 그 출간한 콜라. 잔실수가 많이 나오네요. 맨체스터 시티. 지금 이 올드 트래포드에 귀에 눌린 거죠. 왜냐면 제가 또 왔으니까. 또 우주 최강 칸투가 또 와가지고. 옛날에 박지성 선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였었죠. 그때부터 이제 맨유를 사실은 알게 됐다가 이렇게 또 팬이 됐는데 사실 팬이 엄청 이렇게 팬이 된 거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솔직히 최근 몇 년 동안 잘 못했잖아요. 그 못하는 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팬이 된 것 같아요. 그 마음 혹시 아세요? 아세요? 네, 저는 못하면서 막 너무 못하니까 막 아유 진짜 좀 잘 좀 해봐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예증이 생기면서 자 82분 사실은 우리가 불안해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축구는 90분에도 골이 나오니까 자 이거 제 생각에는 한 골 더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요. 맨시티가 지금 시티가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이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급한 거를 살짝 비집고 역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슛을 때려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옐로우 카드를 주면 시간을 지체했다 뭐 이런 이유인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아픈데? 사실 저게 다른 팀이면 엄청 짜증나죠? 추가 시간까지 끝났습니다. 추가 시간 5분도 끝났는데 이제 이긴 거죠 뭐. Glory, glory, Man United. Hey, 레프리! 1 minute 오 이걸로 자 프레드 아 브루노 페르난데스 안 됐어요. 길이가 안 됐어요. 예스 이거 난리 났죠. 마샬이랑 엄청 좋아했죠. 와 대박.
모셔, 모셔. 모셔. 아, 저한테 안 해도 돼요?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사실 이번 시즌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경기는 있지만 그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고 되게 이 뭔가 자랑스러운 뭔가 이 패기와 투지를 볼 수 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관객분들이 좀 빠지면은 제가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또 카메라 앞에서. 자, 일단은 오늘 올드 트래포드에 제가 와서 응원을 하고 또 이제 경기도 봤는데요. 이제 일단은 제가 원래 올드 트래포드에 와서 이제 맨유 경기를 직관하는 게 굉장히 소원이었고 심지어 이제 맨체스터 더비 이런 큰 경기를 또 보는 거를 굉장히 진짜 꿈꿔왔는데 다음에 또 버킷리스트가 있다면은 챔피언스 리그 결승 보기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올드 트래포드 한번 왔으니까 뭐 깐푼으로 가던 스페인 쪽으로 가던 아니면 뭐 독일을 가던 해서 또 챔스 결승을 보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제가 이것도 갖고 비행기를 타고 같이 타고 왔는데 6개월 버킷리스트를 제가 다 끝냈습니다. 보시면은 직원 체험기를 했었죠. 직원 체험기 그때 하루 동안 제가 직원으로 이제 나와서 이제 체험기 했고 카페 아르바이트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페 아르바도 했었고 영국 맨체스터 가서 맨유 경기 직관하기 지금 이렇게 네, 성공적으로 네, 진행을 했습니다. 저기 아직 한 분 안 가셨네요. 네. 그리고 콘서트 하기, 팬미팅 하기, 크리스마스 파티 하기 등도 홈서트를 했었죠. 홈서트를 했고 그리고 음악방송 활동 한 번 더 하기, 이거는 펑키 형 거를 제가 또 같이 피처링을 하면서 또 이제 얼떨결에 또 버킷리스트를 이루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버킷리스트를 이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글로 적어서 직접 이렇게 실행해보면은 되게 또 뜻깊고 하지 않을까. 저도 이게 또 적으니까 다 현실로 또 이루어졌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마감을 했고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고요. 일단은 저는 또 영국에서 이제 좀 하루 정도 즐기다가 내일 또 한국으로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고맙고요. 자, 그러면 끝으로 다 같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제 주제가죠. 글로리 글로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부르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리 글로리 맨 유나이티드 글로리 글로리 맨 유나이티드 글로리 글로리 맨 유나이티드 Let's go marching on 뿅.